문제 근을 그물 13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죠? 우리가 시제 일체에 관한 거하고 시제와 연관된 구문들 있죠? 그 구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일체는 뭐죠? 그죠? 요 주절, 요 주절이 여기 우리가 뭐다? 주절이죠. 요 주절에 뭐가 나오면 현재가 나오면 여기 뭐다? 미래, 현재, 과거 다 나올 수 있지만 요 주절에 뭐가 되면 과거가 나오면 여기에 뭘 써야 된다? 과거에 연관된 것만 써야 된다. 그죠? 과거. 그러니까 과거를 쓰든지 과거 완료를 쓰든지 과거 미래. 미래 쓸때 그죠? 과거 미래 뭐다? 우드나 그죠? 슈드. 윌이나 쉘 대신에 우드나 슈드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그죠? 과거형 미래. 과거 미래를 써야 된다. 과거 썼습니까? 그죠? 우드를 쓰면 되겠네. 그죠? 그들에서 과거 썼냐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죠? 이거 will go 쓰면 안 되고 잔다 그죠? would go라고 그죠? 써야 되니까 틀린 게 되겠네요. 그 교수님은 주장했다. 한글은 1443년에 창제했다. 뭐다? 역시 역사적 사실이죠. 한글 창제 그죠? 1443년에 창제된 거다 알고 있죠 그죠? 역사 사실. 1446년보다 반포하고 그죠? 1443년에 창제된 거. 역사 사실은 무조건 만다. 시제에 상관없이 과거를 사용한다 그죠? 맞는 기대입니다. 그들은 믿는다. 그죠? 지구가 돈다고. 태양주의, 진리죠. 자연현상. 그건 항상 뭐 한다? 현재를 쓰는 거죠. 그죠? 그 원시인들은 믿습니다. 지구가 납작하다고. 자, 지구가 납작한 거는 진실 아니죠? 이거는 진리잖아요. 그 자연현상. 그죠? 맞는 말이죠. 참인 거. 하지만 얘는 뭐 한다? 거짓이죠. 그죠? 이때는 뭐 한다? 그죠? 과거를 맞추어서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게 됩니다. 297하고 298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로 써야 되는 거고, 그죠? 얘는 뭐 한다? 틀린 말이기 때문에 시제에 맞추어서 과거로 쓰면 됩니다. 그죠? 그는 생각했다. 과거네요. 그죠? 근데 뭡니까? 아, 가정법이니까? 이거 두개 사이의, 그죠? 그 짝을 맞추면 되는 거죠. 여기 뭐 썼고? 과거 썼고. 여기는 조동사에 여기 과거, 동사 원형 썼으니까 얘는 맞는 게 돼요. 그녀가 부자라면, 그죠? 그녀는 그 차를 살 텐데라고, 그죠? 시제 연관 어구, 그죠? 자, 시간 조건 부사절이 있으니까 뭐 한다? 현재 쓰면 되죠. 그녀가 듣자마자 소식을. 그녀를 포옹했다. 그죠? 현재 쓰고, 맞네요. 그죠? 이를라 비롱 비포. 그죠? 자, 보세요. 머지않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머지않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머지않아. 그죠? 여기도 뭐다? 머지않아. 같은 말, 곧 이런 말이라고 그죠? 두 개가 같은 말. 곧 이런 말인데.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시간 부사절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래를 쓰면 안 되죠. 하지만 얘는 시간 부사절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냥 고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얘는 미래를 써야 되는 거. 301, 302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뭐뭐 하자마자는 접속사죠. 그죠? The moment, the instant 하는 거죠. 그가 그녀를 만나자마자. 그죠? 과거네요. 그죠? 그녀는 도망갔다. 맞는 거네요. 그죠? 뭐뭐 하자마자. 얘들이 뭡니까?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그죠? 을 쓰면 Hardly 이렇게 쓰고 그죠? 과거 완료를 쓰고 여기다 Before는 뭐 쓴다? When을 쓰면 되고 뒤에는 뭐 한다? 과거를 쓰면 맞는 거네 그죠? 그가 그녀를 만나자마자 그는 도망갔다 맞는 건데 자 Then이 아니고 뭐 쓴다? When이나 뭔다? Before를 써야 되니까 틀린 거죠. Hardly가 도치되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쓴거 그죠? 근데 뭐지 역시 뭐다? 하들이 있었으니까 when이나 before 사실 then 쓰면 안 되고 when 쓴거 얘는 맞고 그죠? 다음에 과거 완료 스케치를 쓰고 역시 맞죠? then 쓰면 안 되고 뭐 한다? when이나 그죠? before를 써야 되니까 얘는 틀리고 얘는 맞는 게 되겠네요. 역시 스케치도 마찬가지죠, 그죠? 쓰고 바뀌었죠, 그죠? 동사 주어, 동사 주어, 그죠? 그죠? then 쓰면 안 되죠? before는 뭡습니까? when 쓰는 거라고 했죠, 그죠? 얘는 맞고 얘는 틀렸고, 그죠? 렐러리 썼고 과거에 썼고 before when 쓴거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맞는 게 되겠네요 그죠? 과거 쓴 거. 그다음 렐러리 쓰고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주어 동사 아니고 동사 주니까 he had가 아니고 had he라고 써야 되니까 얘는 틀렸네요 그죠? had he 쓴거 맞지만 이때는 then이 아니고 뭐다? before나 when 쓰는 거죠 그죠? before를 쓰든지 when을 써야 되니까 얘도 틀린 게 되겠네요.
barely 쓴거 그죠? head 쓴거 맞고 그죠? before when 쓴거 맞고 둘다 맞는 건다 그죠? barely 썼고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head he head요 주어 동사 바뀌었고 그죠? before when 썼고 그죠? before나 when 썼고 과거 쓴 거, 다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다음 no sooner 쓰면 짝이 뭡니까? then이죠. before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then을 써야 되니까 틀렸죠 그죠? 그다음 no sooner가 앞으로 도치됐다고 그죠? 동사 주어 쓴거 맞고 또 then 쓴 것도 맞네요. 그죠?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제에 연관된 그죠? 특히 뭐뭐 하자마자 이런 표현들 봤어요. 꼭 기억하시고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